가자. 이 검은 어둠이 우리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. 안녕하세요. 홍이현숙입니다. 인간 동물들 말고 이제 다른 비인간이나 그런 것들에 관심이 가져지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좀 뚫고 나가려면 감각을 좀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감각을 이제 바꾼다는 게 사실 우리의 선생님들이 이제 도처에 있었던 거죠. 오소리 씨도 있고 여러 동물들이나 여러 주변의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데 인간 동물들은 사실 시각에 너무 의존한다라는 제 생각이 있어서 감각의 한 7, 80%가 시각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 시각을 차단하면 이제 훨씬 더 다른 감각들이 깨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그 미술관 자체가 지상에서 10m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감각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어둠 속에서 인간 아닌 종들은 어떻게 감각할까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작업입니다. 공진화도 그렇지만 역과의 관계이잖아요. 그래서 그 관계들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느낌,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.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은 보여주고 관객은 보고 이런 관계보다 그냥 같이 한번 같이 감각하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친밀하게 같은 공기 안에서 그런 떨림을 느껴보는 게 좋겠다. 이 굴들은 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다. 이 섬들 연결해 볼 수 있을까? 저 벽의 허방을 찾아라. 땅속 바위가 말랑말랑해져 스스로 그 구멍을 내줄 때까지 두드리고 문지르고 간지리고 구르고 비비며 흔들어라. 돌연한 우발성을 찬양하라. 망설임 없이 한 몸이 되는 위험과 기쁨. 새로운 잡종들의 이야기가 난무하며 살기와 죽기의 방식을 다시 만들어낸다. 이곳은 지금부터 새 종족이 속한 곳이다. 가자. 이 검은 어둠이 우리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. 당신의 거친 숨소리와 노래가 당신의 겨드랑이, 발가락, 몸의 마디 사이사이에서 올라오는 그 냄새가 바로 안내자가 될 것이다. 퍼포먼스를 같이 하면서도 느끼겠지만 그 퍼포먼스에서 갑자기 생기는 도련함, 우발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캐치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찬양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본 거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흔히는 어둠 속에 잘 안 있거든요. 싫기도 하고 또 그럴 기회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어둠 속에서 발견하는 어떤 안온함? 좀 다른 감각들의 깨어남?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느껴봤으면 퍼포먼스 하면서 사실은 이제 시각이 차단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 시각이 차단
되면 이제 어둠에 좀 익숙해질 거라고 약간 예상을 했거든요. 근데 사실 이제 전혀 이제 어둠에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. 한 바퀴 돌아봤는데 좀 익숙해졌나요? 후각이 뭔가 갑자기 살아나는 것처럼 자연 같은 냄새? 흙냄새랑 뭐 풀냄새 이런 것들이 막 되게 저한테 막 밀려 들어오는 느낌이어서 신기했고,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들 위치가 소리로 감각이 된다라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.